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 선수 박경인 선수와 이현창 선수. 지금 현재 15조 경기가 네 박경인 선수가 나이 40세 나인펍스입니다. 지금 15조는 남대우 선수, 박경인 선수, 이현창 선수가 현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만 남대우 선수의 불참으로 박경인 선수와 이현창 선수는 8강은 진출했고 1, 2위전 경기입니다. 네. 자, EMS 전은 선수 이현창 선수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현창 선수 나이 34, 경력 6년이고요. 현재 랭킹 12위 불스파이터 소속입니다. 네. 저번 대회 때 김태현을 잡으러 왔다고 했다가 네, 그냥 흑역사를 쓰고 왔었는데 네, 최종전 8강에서 김태훈 선수와 만났었고 네. 이현창 선수는 그 저번 스테이지 때도 1, 2위전을 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그 양희준 선수와의 경기였었는데 그때도 1, 2위전을 하면서 본인은 그 경기를 좀 하고 8강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서 좀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를 좀 많이 했으면 저 그렇게 쐈으면 떨어졌죠. 우선을 못 봤습니다. 네. 자, 미리 시작했네요. 네. 일단 불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현창 선수의 뒤뜰입니다. 자, 네, 끊어졌어요. 네. 끊어졌는데 일단 불 안으로 들어.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현창 선수는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그런 선수였네요. 네네. 네. 근데 본인 실력이 너무 안 나와서. 네. 자 오늘 본인이 신경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마음을 이렇게 잡고 왔을 텐데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자 과연 소력전 이를 갈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을지. 네. 오늘도 저번처럼 쓰면 김태현 이제 입밖에 내면 안 됩니다. 네. 아네 원불. 자 경기 흐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네, 박경인 선수도 네.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긴 한데 네. 연습 꾸준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번 샷이 지금 네. 자 첫 발의 카메라에 안 잡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발 던지는 것만 나왔었던 박경인 선수. 네 일단은. 저희가 방송 경기고 많은 관계자분들과 네. 그리고 심판진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되고 네. 있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드리고요. 이현창 선수 아 이러다 스테이지 5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 안 나오는지 안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력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방송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옆에 카메라가 한 5대 정도가 깔려 있고요. 뒤쪽에도 한 대가 깔려 있고 네. 선수들은 던지고 나오면은 본인 모습이 이제 모니터에 나옵니다. 또 한번 경험했는데 네. 또 이렇게 네. 네. 잘해야죠 이제. 네. 하지만 지금 2라운드는 5점을 쐈어요. 이현창 선수. 네. 안타깝게도 네. 계속 그 점수 높은 점수가 아니라 네네, 네, 적은 계속. 점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불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안 맞고 다른 게 어떤 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네, 박경희 선수도 샷이 안 나오네요. 네. 두 선수 모두 평소 샷은 안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샷이 많이 좀 네, 딱딱한데요. 자, 이현창 선수. 네, 여기서, 차라리 네. 오늘 팔만 잘 펴서 던지겠다고 했는데 네네. 디드럴 때 보니까 차라리 네. 팔을 안 펴고 그냥 던졌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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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나요? 네. 근데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네. 그 선수분들이 던지시면서 네네. 얼굴이 약간 조금씩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좀 네.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스스로도 너무 네. 마음에 안 드는 샷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선수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마음을 이해해서 참 너무 네. 안타깝네요. 네. 저는 뭐 네, 평소 실력이 높은 레이팅이 네. 높은 선수들이 네. 방송에 실력이 안 나오니까요. 이성호 선수도 본인 실력이 안 나왔거든요. 네. 저는 못하니까 원래 제 실력대로 싸서 괜찮은데 속상하지 않은데 이제 실력이 좀 되는 제가 것 속상해요. 네. 아니 우리 회사 분들 제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엄청 열심히 응원했는데 네네. 이번엔 기대를 했습니다만 자, 스테이지 5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훈 선수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지금 두 선수가 지금 너무 안 맞는데요. 네. 지금 6라운드가 넘어갔는데 두 선수 모두 400점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다가 대회 처음으로 네. 라운드 오버가 네. 15라운드 안에 못 끝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그래도 들리나요? 귀를 네.
이제 로우톤으로 일단 여섯 번째 라운드를 마무리한 이현창 선수고, 박경인 네. 선수도 일단 점수를 좀 빼려면, 지금 박경인 네. 선수는 샷이 안 나오는 네. 모습입니다만은 스윙을 저렇게 하는 선수가 네네, 아니었는데, 그쵸. 네. 저도 평소 샷을 알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지가 작년 올해 진행이 되면서 701은 15라운드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 네, 네. 크리켓은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현창 네, 선수가 이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다 잡아가는 네, 듯한 막 모습이에요. 안정을 찾나요? 네, 살짝 안정을 한것 같습니다. 아, 박경인 박경인 선수. 선수가 조금 갈피를 못 잡네요. 네, 좀. 지금 다시 11점. 본인 샷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네, 이따 끝나고 박경인 물어봐야겠네요. 선수도 가끔 그 강병구 해설위원 있는 샵에 가끔 와서 이제 네. 저도 샷을 옆에서 보고는 있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긴장이 많이 되나 봅니다. 자, 일단 불 하나, 싱글 17 하나, 싱글 19 하나, 네. 112점을 남긴 이현창 선수고, 그래도. 박경인 선수가 빨리 좀, 네. 중심을 잡고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드네요. 어차피 1, 2위전입니다. 몸을 푸는 데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20을 노려봤던 박경인 선수고요. 네. 네. 어쨌든, 둘은 8강에 그쵸. 네. 진출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걸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 12점 안 넘어서. 들어가면서 103점. 네. 오. 자, 불 가야죠. 71점 72점. 남았습니다. 자, 701 지금 9라운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현창 선수는 71점이 나와서 어레인지는 있는 상황인데, 박경인 선수가 영 헤매고 있네요. 오, 너무 안 맞는데요? 네. 우리 몸이 심각한데요. 컨디션이 뭐안 좋나요? 네. 네. 자. 333점이라는 아직도 큰 점수로 네. 남아있고, 이현창 선수는 이제 불 하나면 마무리인데, 이거 마무리? 택도 없네요. 네. 네. 자, 그래도 남아있긴 합니다. 자, 16 16 트리플. 트리플. 16 트리플인데 지금 7 트리플 맞은 게 타겟을 약간 가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16! 버스트네요? 버스트를 그냥 선택을 19 하네요. 트리플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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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지금 이제. 네, 진짜 네, 속상합니다. 이현창 선수도, 네, 지금 또, 동료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네, 직장 동료들이. 와. 지금 박경인 선수가 영, 지금 샷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창 선수도 다시 7 트리플을 노려봅니다. 자, 14의 불. 16. 14, 자, 잘 불. 맞습니다. 불 마무리. 자, 11라운드, 불! 이게 또19 싱글이 맞으면서 31점을 남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네. 아웃이 난 상황, 심판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불이 좀안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안될 때는, 박경희 선수처럼 뭔가 꼬였을 때는 네네. 앞선서 차례 빨리 끝내고, 네네. 중간에 마음 그쵸. 편한데, 네. 자, 샷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가 안 맞네요. 네, 좀 네. 샵도 원래 저 본인 샷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또 7트리, 네, 7트리 좋아하네요. 네. 1더블 에이스가 야. 남았습니다. 자, 자. 이러면 1 더블이 좀 어려운데, 자, 과연? 마스터 아웃 더블 아웃 상황에서 1더블을 에이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에이스인 이유가 그 타겟 말고는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1싱글 들어가도 아웃이고, 뭐 옆에 들어가도 아웃이고, 1더블만 들어갔을 때 아웃을 할수 있기 때문에 1더블 남은 상황을 에이스라고 하고요. 박경희 선수는 좀 차분하게, 네. 그래도 어레인지까지 네. 갔습니다. 네, 박경희 진짜 선수. 15라운드까지 가나요? 네. 네, 진짜 15라운드. 이번에 이현창 선수가 끝을 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황. 네, 15. 8더블. 8더블. 자, 하나 아웃. 자, 과연? 마지막 발. 8더블. 맞습니다. 기록 한번 나올 뻔 했는데 아쉽네요. 네. 네. 15라운드까지. 13라운드 갔습니다. 네. 자, 이래서 정말 가까스로 자, 이현창 선수가 첫 네그를 챙겨갑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웃고 있네요. 네, 안타깝죠. 지금 웃고는 있지만 지금 아마 속은 다 멘붕이 타더라. 엄청 예, 왔을 다 겁니다, 타들어 지금. 갑니다. 네. 크리켓, 이 정도면 크리켓에 영향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두 선수도 서로 친분이 있는 상황인데, 둘다 이제 안돼 버리면은
하하, 네, 안타깝죠. 자, 이제 공일과는 다른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켓이고요. 박경민 자, 선수부터 박경민 경기 선수. 진행합니다. 아, 조금 더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빨라졌고요. 샷도 지금 릴리즈도 못 잡고 있는 상황. 자, 이현창 선수는 네, 지금 마무리할 때 샷은 괜찮았으니까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 아, 네. 끊어졌죠? 이현창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20 챙겨가는 모습이었고 박경인 선수 19 트라이합니다. 네. 아, 트리플. 자, 한 개 더. 아, 네. 5마크. 그래도 01보다는 네. 조금 안정적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크리켓 타겟은 조금 더 나으네요. 자, 자. 이현창 선수는 여기서 오버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야. 아, 싱글. 이현창 선수는 네. 김동진 선수랑 같은 쪽을 하면서 네, 그쵸. 있는데 연습을 김동진 선수만 혼자 따로 했나 봅니다. 네. 샷이 안 나오네요. 오, 지우러 갑니다. 20. 아, 네. 아, 확실히 근데 01 경기보다는 네, 네. 샷이 조금 네. 그래도 타겟팅은 되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입니다. 박경인 선수. 자. 이현창 선수가 여기서 그렇게 좋고요. 자, 19를 지우러 갑니다. 한 발 더. 자신 있나요? 네. 한 발 더 갑니다. 아, 근데 7 트리플. 한 칸 벗어났네요. 이현창 선수를 보여주는 7 트리플. 네. 계속해서 7 트리플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자, 박경인 선수는 20으로 막아도 괜찮을 지워도 좋은데. 아, 점수로 갔네요. 네. 자. 투마크 돼 있는 상황이고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네, 지우면서 가도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버리죠. 네. 이거를 네. 안 지우니까 바로 지워버리고 점수를 좀 더 내나요? 점수 가야죠 지금. 네. 네, 20점. 첫 발 두 발 샷 줬는데 세 번째 끊어가지고 네, 세 번째 발을 계속 끊어던지겠네요 이현창 선수가. 자, 자 박경민 선수 아, 다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샷 다시 안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 안 맞았을 때는 네, 이제 뭐 경기 안 맞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네, 본선을 네.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안 맞아도 되는데 어차피 앞에 오히려 경기를 망쳤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네. 네. 살짝 포기하면 편하고요. 이제 본선을 네, 8강 때 샷이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 저 자리에서는 그게 또 쉽지 않대요. 네, 네.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15조 선수들 경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 8강에 올라가게 되면은 14조 선수들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수진 선수, 원영민 선수가 속해져 있는 김태훈 선수와 홍성현 선수가 같이 있습니다. 14조가. 네. 그래서 14조가 조금 어려운 상대이죠. 조기는 한데 여기서 그 샷을 좀 잡지 않으면은 아마 8강에서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단 정말 공교롭게도 네. 그동안에 1, 2 결정전을 하고 올라왔던 선수들의 성적이 네,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네, 좋지는 네. 않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두 분의 선수께서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지금 조금 몸푼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오히려 올라오는 선수들 중에서는 4명 조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경기를 조금 더 치르고 네, 네. 감을 잡았던 선수들이 올라오는 경향이 좀 컸고 네. 뭐 세 명 조는 뜨문뜨문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그 두 명 남은 조에서는 올라온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자, 박경인 선수 17을 내려갔는데 네. 자, 투박되지 않고요. 자, 이현창 선수는 네, 지금 엄청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평소보다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 건데 우리 오영태 해설께서 말을 잊지를 못하시네요. 네. 아, 사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냥. 네. 네 어떤 얘기? 네. 좋은 얘기를 할까, 네, 안 좋은 얘기를 할까 했는데, 네. 아, 이게 사실 좀 적당히 안 맞아야, 네. 네.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되는데, 너무 안 맞고 있어서. 네. 두 선수 모두. 상처가 될까 한 번 말이 나오지 않네요. 네. 지금 이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복귀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본인의 실력이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렇죠. 지금 샷이 네 전혀 네 지금 5라운드 6라운드 원마크에 7, 8, 9라운드는 3마크. 자 박경인 선수도 6라운드는 노마크였고 샷이 그래도 아까보다 확실히 네 아까보다 조금 나왔네요. 네네. 네.
그렇죠. 샷을 잡는다 생각하고 네. 긴장감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경기를 임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현창 선수. 네. 그냥 자신 없으면 싱글로 네, 그냥 네, 그쵸. 가도 될 것 같은데. 트리플이 지금 계속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 저기 아.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또 힘드네요. 야, 아까보다 귀도 빨개진 것 같고요. 안타깝죠. 네. 지금 아, 본인 되게 속상할 건데. 네. 자,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네네. 흐름 잡아가려는 두 선수의 맞습니다. 모습입니다. 즐기면서 네, 어차피 네, 본선 올라갔기 때문에 예선 8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습니다. 자, 치우고 자, 15. 아, 바로 트리플. 자, 불 남았습니다. 불까지 가나요? 네. 아, 불은 조금 벗어났네요. 네. 싱글 1 맞으면서 자, 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점수 차이 16점 차이가 나와 있는 박경희 선수. 뭐 불로도 충분히 역전 가능한 그런 점수 차이입니다. 어, 네, 20 지었고요. 20을 지었네요. 네. 네, 지금 마지막 20은 의도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점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현창 선수가 이번에 불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경기 끝나게 됩니다. 자, 자. 15 가야죠, 15. 과연? 오, 불을 가봤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박경희 선수 충분한 찬스가 나왔고요. 네. 네. 한 개만 더블 들어가도 바로 자, 지울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네. 또 쉽지 않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불 네. 가져가는 데까지만 허용이 됐고요. 자, 이러면 이현창 선수의 선택입니다. 15로 점수를 낼 것이냐 아니면 불로 다 갈 것이냐. 오, 불을 가네요. 아. 위험한데요. 이런, 이번 빠른 네. 15 가야죠. 네, 네, 네. 한 턴을 더, 네, 15 트리플 할, 아, 싱글. 아, 싱글. 일단, 그래도 한 턴 벌었습니다. 더블 네. 불만 안 들어갔네요. 31점 차이거든요. 불 두 개 정도. 이야, 하나 더 자, 들어가면. 불 하나 이거. 들어가면. 어, 네. 오! 자, 15 지워도 되죠? 지워야죠. 어, 아, 네. 한 라운드를 더 봅니다. 자, 쭉 갑니다. 야, 이제야 해트트릭이 나오네요. 박경희 선수. 자, 과연. 아~ 지금 이현창 선수는 불이 원마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오버도 못 하나요? 네. 야, 오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싱글 두 개면 경기 가져갑니다. 박경희 선수. 15라운드 왔고요. 네. 네, 마지막 라운드죠. 어, 자, 싱글 아. 두 개 해야 됩니다. 아, 귀엽습니다. 네, 박경희 네. 선수가 진짜 15라운드에까지 오면서 자 1대1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 이 두 선수 누굴 만나고 싶길래 이렇게 서로 1위를 하려고 그러게 네. 3레그까지 네.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두 선수가 3레그까지 갔고 1, 2라운드 모두 13라운드, 15라운드 꽉꽉 채워서 끝났습니다. 네. 자, 박경희 선수 선으로 일단 비드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흐름이 박경희 선수한테 넘어오라고 네, 네. 얘기하려고 오와! 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비드리 네. 네, 또 이현창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네. 이현창 선수가 성공을 할 테고 박경희 선수는 네, 크리켓을 선택을 했네요. 네, 자, 크리켓으로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사실 두 선수 첫 레그 공일 때 좀 고생을 했던 터라. 네, 엄청 고생했죠. 네, 그래서 일단 크리켓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일단 이현창 선수는 먼저 20 영역 챙기고 점수는 어, 얻지 못했는데. 2레그를 이현창 선수가 쉽게 가져가나 했는데. 네, 그쵸. 네. 박경인 선수가 역전을 하면서 15라운드 끝을 냈고, 박경인 선수가 뭐 두 선수 모두 첫 공일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크리켓은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 20 점수 내고 좋고요. 19, 자, 19 18까지 화이트홀스가 아, 끊었죠. 한 탄 아, 아쉬운데요. 네, 마지막은 또 끊어서 던졌습니다. 네. 한 칸만 더 옆으로 갔어도 자, 네. 18을 챙겨가는 상황이고 박경희 선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듭니다. 어, 지금 실례했네. 그러면은 이현창 선수 또 네. 어, 그래도 샷이 네, 샷이 다시 돌아왔 아, 아니네요. 안 돌아왔네요. 네. 네. 어, 네. 맞았고 아, 좋고요. 생각이 굉장히 지금 많은 듯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생각이 많아 보이고. 네. 그래도 일단 이현창 선수는 자 60점을 앞서가고 있고요. 그 뒤를 또 바짝 박경희 선수가 쫓아가 보네요. 아~ 두 선수 근데 확실히 앞 레그보다는 네, 훨씬 좋아졌죠. 조금 네
지금 이현창 선수는 세 발 중에 한 발씩 꼭 이렇게 끊어서 던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네요. 조금 안타까운데. 네, 네. 그래도 10회 지웠습니다. 네. 점수를 더 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 18을 지워낸 이현창 선수고, 박경인 선수는 일단 어쨌든 땅을 얻어내야 되는데 17로 갑니다. 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상대방은 20하고 19를 다 가져가니까. 오, 5마크. 좋은데요? 네, 점수 오버합니다. 박경인. 네. 이러면 일단은 박경인 선수도 많이 뒤처지지는 않은 상태. 네. 자, 오버컷 가나요, 바로? 네, 컷은 안 가고 점수를 좀 더 냅니다. 아까 이제 점수를 못 벌려가지고 이현창 선수가 그 크리켓을 내줬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확실히 점수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네, 그러고 나서 컷을 하러 가려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도 박경인 선수, 이현정 선수 모두 다, 네, 본인의 원래 샷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은 되찾아 가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첫 레그보다는 두 선수 모두 살짝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두 분이 보실 때는 원래 했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선수 본인으로도 자,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네, 이러면 지우고요. 네. 이러면 또 다시 역전 가능성까지. 네, 지금 이거 충분한 가능성을 만들어놨습니다, 박경인 선수가. 이현창 선수는 계속해서 컷을 해야 되는데 컷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컷을 가나요? 찬스 왔죠? 네, 네. 자, 이러면 박경인 선수가, 네, 여기서 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자, 네, 트리플 하나면 바로 컷하러 갑니다. 안타깝네요. 네, 싱글. 그래도 점수 2점 차까지 좁혀놓습니다, 박경인. 네. 이번에도, 네, 막으러 가나요? 네. 이번에 못 막으면 좀, 네, 야,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싱글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 트리플도 안 들어가. 점수까지 못하면 박경인 선수 진짜 찬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금 이현창 선수가 지금 정신적으로, 네, 네, 지금 무너져 버린 것 같은데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네네. 자, 컷 가능합니다. 쉽게 오버하고. 네, 오버는 된 상황이고. 네. 지금 점수는 20대 17 영역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창 선수가 영 갑자기 샷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도 싱글 오버해야죠, 더. 8점 차. 8점. 네, 위험합니다. 자, 이러면 근데 박경인 선수도 지금 약간, 네, 점수 위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9라운드. 트리플? 한 개 더 가나요? 네, 한 개 더 갑니다. 안정적인 걸 선택을 합니다. 네, 60점 차이로 벌려놓고 이현창 선수는 트리플 맞아야 동점. 지우러 갑니다. 네. 지웠죠. 네, 지금 17이 계속. 20이 안 맞았어요. 자, 이러면 세 발을 쓰더라도 박경인 선수가 20을 지운다면, 네, 본인에겐 이득입니다. 하지만 16을 먼저 가고요. 영역부터 챙길 생각이네요. 20하고 16 싸움이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이 두 선수가,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네, 지금 약간, 네, 운영도 지금 일반적이지, 네, 않고. 네. 점수 동점인 상황. 네. 박경인 선수가 이전 라운드에 20을 가져갔다면은, 네, 이현창 선수가 16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본인들이, 네, 지금 스스로 본인 샷에, 네, 지금 그쵸, 마음에 안 드니까 만족이, 네, 안 되고, 네, 지금 뭐 샷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될래니, 네, 점수를, 네, 지우는 것보다는 점수를 내는 선택을 해봤는데, 네, 네, 라운드는 12라운드가 지금 지나간 상황에서 트리플 맞았습니다. 네. 자, 이러면 점수 차가 확 벌어지고요. 네. 이제 남은 라운드는 3라운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박경인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수들도 알거든. 20은 빨리 지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뭔가 샷에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또 이현창 선수가, 네, 치고 나가니까 박경인 선수가 또 살짝 흔들리네요. 네, 많이 흔들리죠. 자, 오히려 이현창 선수에게 또 다시 쫓기게 됩니다. 네, 근데 또 근데 또 못 쫓아가요. 자, 트리플 이걸 노리는데 점수가요, 점수. 네, 결국엔 점수로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얻지 못한 상태예요. 다시 또 15라운드까지 가겠네요. 예, 방금 전 네그 네. 아, 라운드에서 어쨌든 20트리플 들어간 게 이현창 선수한테는 천만 다행인 상황이고. 아, 트리플. 알 수가 없네요. 네. 야, 자, 이제 14라운드입니다. 자, 두 라운드 남은 상태예요. 굉장히 다른 쪽으로 흥미진진하네요. 네. 지금 거의 모든 네그가 네. 거의 1라운드까지 네.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점 차이가 네. 56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모른다. 이거 네. 트리플 잘 쓴 사람이 네. 이깁니다. 이거 트리플 한두 발 네. 차이로 차이가 나죠. 지금 40점 차. 네, 아직까지는 이현상 선수가 리드. 자, 마지막 라운드. 저 마지막. 자, 점수 내야죠. 과연? 점수 내야죠. 네, 네, 점수 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오. 잘 제가 봤을 때 이거 싱글 하나 네, 싱글 하나만 놓으면 네, 아, 네. 네. 자, 400점이고 네, 80점 차. 자, 아, 박경인 네. 선수 트리플 두 개면 역전합니다. 네, 네. 네 트리플 두 개. 지금 근데 네. 지금 싱글 어. 뭐 여기서 세븐 나오면 아네. 아, 네. 결국에는 풀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현창 선수가 조 네. 1위가 되겠습니다.